좋은 발표를 해주셔가지고 전반부 세션이 잘 끝났고요. 이제 후반부 세션으로 오늘 발제된 두 가지 내용, 그 다음 저희 포럼이 이제 처음 런칭되는 그런 자리에서 이 포럼이 좀 앞으로 좀 항구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또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는 좋은 대안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소개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포럼의 명칭 또 기획 네 개 분과를 일단 가칭으로 설정을 해놨는데요. 그런 네 개 분과를 어떻게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앞으로 어떤 기술이 개발되고 오늘 또 과장님도 오시고 또 환경부에서도 오셨으니까 또 본부 환경부가 앞으로 이런 수자원 조사 업무에 어떤 것들을 정책에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요 정도 범위에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시간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늦게까지 진행이 되면 좀 그러니까요. 앞서 발표를 안 하셨던 우리 이상은 센터장님, 그 다음 김동수 교수님 먼저 발제를 좀 토론을 해주시고요, 두 분이. 그리고 우선 기술적인 내용을 전문가들한테 먼저 들어보고요. 그 다음 우리 신재상 과장님하고 그 다음 장복진 본부장님 마지막에 좀 정리하고 장복진 본부장님이 제일 마지막에 하시는 게 좋겠죠? 저는 뭐 안 해도 되는데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은 센터장님, 김동수 교수님 먼저 하시고요. 두 분이 이제 여태까지 말씀이 없으셨으니까 그 다음 이승호 교수님 하시고 그 다음 혹시 김태훈 교수님과 김성진 교수님 발제하셨을 때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는 분 것들 한 5분 정도씩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신태상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장복진 본부장님이 이 포럼의 주최자로서 조금 한번 마무리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훈입니다. 우선은 제목부터 굉장히 오늘 행사에 있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시작된다라는 느낌도 좀 많이 오고 실제로 두 분 밝힌 내용 보니까 정말 훌륭한 교수님들 많이 한자리에 계시고 환경부나 조사위원회에서도 많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큰 관심을 많이 주셔가지고 좋은 성과가 좀 생길 것 같은데 좀 이런 귀한 자리에 저를 더 초대해 주셔서 이런 교수님들께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뭐 평상시에 조사 중요성을 많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정책이나 뭐 사업이나 많은 계획을 수립하는 기회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조사가 조금 그게 항상 한계였거든요. 근데 이 한계가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개선이 안 된다라는 것을 좀 많이 정부 부처랑 같이 지원하면서 제 개인 연구를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의 중요성 그리고 조사하고 연구는 항상 병행해야 되는데 그런 우리 또 너무 실무나 정책 맞춤형도 중요하지만 학문의 발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사의 측면에서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오늘은 아마 되게 중요한 아젠다 중에 하나가 조사원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포럼이 시작되는 내내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일단은 굉장히 최근에 여러 가지 수많은 조사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수문조사도 있지만은 최근에 수재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도 조사에 대한 능력이 점점 전문성을 요구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것 같고 시설 관리도 김태웅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거는 크게 다루지는 않았지만은 조사 안에서도 공간 관리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신경 쓰고 계신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영역의 확대 이런 쪽에 아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도 사실 보면서 굉장히 머리가 복잡했는데 어떻게 중요한 거는 사실 건설기술 연구원도 있고 수자원공사도 있고 그리고 또 환경부 소속기관의 학원도 있을 것이고 부처는 다르지만은 서로의 원지 자료의 공유에 필요한 뭐 국토지리원이나 국토안전관리원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LX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어떤 조사의 생태계 안에서 이 모임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협력이 되고 각자 전문성 살리고 조사의 지속성이 좀 담보되고 뭐 무조건 생산이 아니라 어떤
좋은 자료를 어디서 가공할 것이면은 그 좀 전체적으로 세계 입장에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김성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쟁점 사항들도 또 오늘 많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또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정말 수문조사일지 수자원조사일지 아니면 사실 수자원법에 있는 수자원 그 조사랑 하천법에 있는 조사랑 어떤 중복성 문제나 확대 영역이나 선체 시장이나 이런 것들도 많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좀 더 공사를 위한 조사, 유지 관리를 위한 조사. 사실 수자원법에는 수자원공사는 따로 없죠. 근데 이제 하천에 있어서 관리할 때 전체적인 전주기의 조사 이런 건 남아 있는데 아마 한 기관에서 혼자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여러 기관도 어떻게 분업체계를 이룰지 뭐 그런 것들 고민이 우선적으로 좀 저는 분과를 진행하면서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사와 계획의 연계에서 이런 부분도 교수님 께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부분도 모임을 통해서 좀 잘 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조금 저는 이제 그 김태훈 교수님 설명 들으면서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특히 홍수나 가뭄에 대한 피해조사 입장에는 저는 이제 환경부에서 이야기할 때 그리고 해양부에서 이야기할 때 또 다른 부처에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또 서로 어느 정도 좀 예민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칙은 재난안전법에 나와 있는 그 재난 원인 조사단의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게 사실은 아무나 조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무원 신분에 어떤 뭐 방제 교육을 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기본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환경부 단하에서 그리고 환경부 소관 법률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공신력을 중심으로 갖지 않은 제가 볼 때 전문성 중심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홍수 피해 조사의 어떤 전문성을 어떻게 하면 완성해서 그런 재난 기본법에서 하는 것들 그 조사에서 활용을 할 수 있을지 그 사실은 관계부터 합동 조사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이렇게 좀 나중에 고민하면 정보 문제 없이 그리고 부처의 고유성도 잃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저 일단은 여러 가지 제가 고민 오늘 이제 발표를 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렸고 저는 전공 자체가 수리 개측 쪽이 주 전공이라서 수자원 조사 기술원하고 많은 관계가 있어갖고 그 조사 기술 쪽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런 프롬이 수자원 학회 차원에서 좀 꾸려져서 수자원 조사 기술원하고 연계돼서 지금 수자원 조사 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미국에서 USGS가 갖고 이 정도면은 굉장히 훌륭한 수준으로 저는 조직을 전개를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10년도 이전하고 이후를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꿔놨거든요. 그리고 품질관리 측면에서도 뭐 굉장히 자료를 쓸만하게 만들었다라고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고 제가 매년 평가도 들어가는데 갈수록 이제 자료들이 이제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그리고 조직 차원에서도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조직에서 굉장히 잘 알고 있다는 인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포럼이 꾸려지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난 10년간 1기였다면은 이제 한 2기로 넘어가는 단계지 않냐. 그래서 아마 수조원에서도 이런 좀 포럼을 꾸려가지고 좀 큰 아이디어를 좀 받고 싶다는 좀 그런 측면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활용, 이거 자료 이제 없다. 지금까지도 자료를 잘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료가 너무 엉망이니까. 이제 잘 만들었네. 그 잘 만드는데 메모를 한 거죠. 뭐 어디에 쓰고 뭐 그건 둘째 문제죠. 일단은 유람 자료, 뭐 수의 자료라도 안정도 잘 만들자. 이 정도면 잘 만들었는데. 근데 여전히 어떤 데서는 자료가 부족하다. 어떤 데서는 잘 만들었다. 뭐 이게 왔다 갔다. 이 자료가 어디에 쓰여야 될지도 또 잘 모른다라는. 그래서 이 포럼에서 어떤 가치를 좀 부여하려고 한다는 저는 그런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 기술. 근데 이제는 외부에서 아까 홍수조사, 가뭄조사, 우리가 이런 자료가 필요한데 수조원의 자료를 보려고 했더니 좀 부족하네. 그래서 니즈를 전달해주고 수조원 입장에서는 막 우리가 쟀는데 생각보다 포인트를 늘려야 되겠네. 아니면은 우리가 너무 과다하게 쟀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조직의 역량이라는 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과다하게 잰 부분은 빼서 우리가 새로 해야 될 때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2기로 적어놓는다는 거는 이제는 한번 둘러볼 때가 됐다. 그만큼 조직이 안정화됐다는 것도 반증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활용 기술 측면에서도 이제 봐야 되는 게, 제가 이제 가만 보니까 법적인 문제에 또 기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물관리 통합이 되면서 당장 기존의 수량만 재다가 이제 수지 수생태까지도 통합을 해서 재야 되는데, 우리가 재야 되나? 이미 재고 있는 뭐 기관들이 있는데 어떻게 뭐 통합을 할 거냐, 아니면은 서로 같이 갈 거냐, 이런 어떤 방문 모니터링에 대해서 그거 왜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철학적인 문제까지 끼워가지고 지금 상당히 학회 입장에서도 이런 문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학회 수리 개척 분과 위원장을 좀 하고 있는데, 저희 분과 내에서도 이런 쪽의 대화들을 좀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이런 통합 포럼이 꾸려져가지고 학회 차원에서 여러모로 저희가 좀 안들어 좀 제시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2기에는 이렇게 가는 쪽을 고민해야 된다고 합니다. 뭐냐면 일단은 조사 기술 자체를 다 되게 다양해졌어요. 이제 첨단화되고. 근데 수조원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도입할 수가 없거든요. 중간에 또 필터링 체계가 필요해요. 근데 아직은 수자원 조사 기술원에 제가 내부 이야기를 들어가도 어떤 연구 조직을, USGS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Office of Surface Water라고 조직이 있어서 막 ADCP가 들어오면 걔들이 다 검토해서 매뉴얼을 쫙 만든 다음에 쏴라 이렇게 한 현장에서 쫙 쓰는 거고. 그래서 그 조직이 버퍼가 있는데 수자원은 그런 버퍼를 아직까지 만들 여력이 없었다. 그래서 향후에 조직 개편을 하면 반드시 그런 좀 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조직이 하나 필요하겠다라는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차원입니다. 차원. 어떤 차원으로 조사할 거냐. 지금까지는 1D로 쟀어요. 그게 그러니까 1D로 쟀는데 사대강 사업하고 나서 사상이 막 변동이 됐어요. 2D 쟀죠. 2D 쟀죠. 그 다음에 하고 또 개방한다고 하면 물이 들어오는데 3D란 말이에요. 그 쟀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거 누가 재야 되겠냐. 누가 제일 잘하냐. 그러니까 분대를 비유하면 분대 보병도 있고 포병도 있지만은 특수부대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3D를 재야 된다면은 그 부대를 투입해서 재게끔 만든 홍수 상황이 발생을 했다. 야, 여기 관측도 무너졌어. 어떡할 거야. 뭐 드론 띄우고 가서 재는. 아무튼 그런 차원을 넓히는 방향. 2D나 3D로 넓히는 방향을 생각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항목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아까 그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유량, 이제 유사량도 고민 많이 해요. 저도 그 연구를 하고 있죠. 유사량. 그 다음에 보면 아까 지하수 안재 문제들, 그 다음에 또 뭐 시설물에 대한 문제, 하상에 대한, 아까 뭐 기수역, 하천 환경, 뭐 유격화되는 이런 문제, 많이 문제들이 많은데 이거 어디까지 수자원에서 재야 돼? 확대를 한다면 어떤 법적인 걸 개정을 해서 확대를 하고 정식으로 그러면 인력과 조직이 만들어지죠. 그냥 지금 솔직히 말해서 하세요 그러면 조직 이미 업에 딱 정해져 있는데 저는 절대 불가능하고, 그게 되려면 사실은 우리 그 국토부나 환경부 쪽이랑 아니면 잘 합이 맞아야 돼요. 합이 맞아서 진짜 이렇게 해야 되는, 조직 개편 들어가고 법 개정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게다가 이제는 수질 쪽하고도 결합을 해야 되거든요. 다항목을 그러면 재세 또 어떻게, 그것도 업역이 확대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고민들이 지금 이제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법제화가 되려면, 법제화가 돼야 사실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가 장비하고 기술 적용성 평가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뭐냐 하면은 아까 그 배수 구간이 있는 구간에서 이렇게 재야 된다. 사실 그걸 다 고려해서 중국이 자동 미량 관측소 설치했습니다. 이미 수자원 조사 기술에서는, 그리고 그게 62군데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거 어디다 설치하냐면 바로 배수 구간이 있는데 하구랑 연결된 이런 데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외에 근데 자동 미량이 설치를 했는데 배수가 없네.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배수가 있는데 이 배수가 있는 점이 몰라가지고 그게 대한 평가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한 번도 어디까지 배수가 올라오는지 조사한 적이 없어요. 모델링 한 적도 없고, 누구도 그거에 대한 정보를 내놓은 적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대충
소위 통밥으로 그냥 이렇게 승차하는 거죠. 그래서 학원에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뭐 바꾸든지 돈이 왜냐하면 자동이랑 설치해도 5억이 들어가거든요. 5억이 들어 유지관리 5천씩 들어간다. 대략적으로 아마 제가 맞을 텐데 그러면 그 많은 비용을 가지고 할 거냐 아니면 여기는 자동이랑 할 필요 없으니까 딴 데로 옮기고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는 고민을 할 때가 됐다. 장비 같은 경우에도 ADCP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장비 막 들어오고 장비가 지금 너무 많아요. 이거에 대한 품질 관리나 기기 점검에 대해서 아까 업무 연계는 들어가 있는데 체계적으로 USGS처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줘야 되고 제가 말이 길어지는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 이게 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아까 말했던 홍수 피해 있는 지류에 대해서 발생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수문 조사 특히 유량 조사나 유사량 조사 말할 것도 없어요. 유량 조사 같은 경우에도 국가하천 대상으로밖에 하지 않거든요. 지방하천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제주도 안 와요. 제가 제주도 과제를 해보면 지자체는 또 관심이 없거든요. 또 사각지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또 발주해서 기본계획 세우지 않습니까? 뭐 수문 조사 한번 맞춰보지 않았냐? 안 맞춰봐요. 왜? 규정에 맞춰보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자기는 규정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춰보고 홍수량 산정해서 다 했는데 실제가 보니까 무너진다 이거죠. 이건 뭐, 누가 책임이냐? 책임은 없어요 사실은. 결국에는 아까 다시 처음으로 활용으로 돌아오는데 우리가 왜 자료를 쌓냐라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홍수관리 차원에서 어느 시점에서는 이 자료들을 활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 빈도 분석을 지금은 옛날에 그 유량자료 믿을 수 없을 때 별로 없을 때는 가무 자료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나왔지 않습니까? 출발이 가무였던 출발했는데 지금은 저는 어느 순간 그럴 필요 없다. 그래서 활용을 한다면은 그렇게 가야 되고 그럼 지방하천에는 사각지대 거기에서 수조원이 거기까지 들어가려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법체계도 전개가 안 돼요. 그럼 적정액 유량될 수 있는 기술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불확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고민을 해야 해결되는 문제고 그냥 지방하천 재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지고는 저는 되는 문제는 아니다. 제가 좀 많이 길었는데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유랑조사 사업단 때부터 장구축 국장님하고 계속 연을 맺고 쭉에서 유랑조사 수자원조사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계속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아까 뵐 때마다 본부장님이 계속 급이 올라가고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똑같이 조사기술로도 이제 그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주 바람직한데 아직도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사기술로 내부에서도 충분히 소진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외부 의견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포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앞서 이상환 박사님이랑 김동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하고 중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 좀 제외하더라도 제가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엔 아까 잠깐 얘기했던 가뭄과 홍수 피해 조사라고 했는데요. 사실 저의 욕심은 조사 분석이라는 단어까지도 집어넣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측정하는 거는 그냥 로우 데이터를 만드는 거, 매저 데이터를 만드는 건데 그거를 떠나서 수자원 자료라고 한다고 하는 거는 사이언티픽 데이터를 말하는 거죠. 이제 과학적으로 데이터들을 만들고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피해 조사를 하고 피해 조사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정말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도하고 있는 박사과정 학생 토픽이 포렌식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워럴 레이트 포렌식 엔지니어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면서 쓰고 있는 자료가 위성 자료, 그 다음에 계측 자료, 수치 해석 자료, 크게 세 가지를 집어넣고 지금 화상 변동이 일어났을 때 이 화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원인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고 어디까지 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사 사업이라는 것이 데이터하고 툴에서 이제는 넘어가면은 프레딕터와 프로텍션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동수 교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빈도 분석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수자원 분야를 이제는 통계 분석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쌓여있는 데이터들이 충분히 신뢰성 있는 데이터들이라고 자신하고 있고요. 그런 신뢰성 있는 데이터들이라고 하면 굳이 불확실성이 큰 빈도보다는 자료에 근간하고 있는 통계적인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으면 조금 더 과학적인 자료를 만드는데 그게 할 것 같습니다. 좀 크게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건 부탁 말씀인데 지금 학교에서는 이런 실험이라든지 계측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공간적인 제약 상황에 의해서 힘들어서 조사기술원에서 학교랑 연계하는 프로그램들을 해주시면 학생들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이제 현업에 나갔을 경우에 수정을 조사하는 결과를 직접 조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조사 결과를 받게 되는데 받는 결과들이 정말 유의미한 결과인지 그렇지 않는 결과인지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 또 자료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들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세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실험하는 동영상을 제가 찾아보면 수정을 조사 기술은 그게 유일하더라고요. 일단 그나마 짧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공유해 그런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도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의견 주셨고 우리 김성중 교수님하고 김태웅 교수님 발표하시다가 혹시 좀 부족하시죠? 사람은 다 나와. 이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근데 뭐 황 무슨 개그맨이 그걸로 히트를 치더라고. 하여간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조사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 탄탄하게 된다. 그 말씀 드리고요. 그 1990년대인가? 미국에 이제 농공학회, 거기 갔더니 세 개 그룹의 원로분들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한 분은 USDA ARS나 Soil Conservation Service 거기 계신 분들이 평생을 자료만 조사 현장 그걸로 이제 발표를 하시는데 숫자들 브라켓이 로스 토양 관련된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은 방정식을 이제 만들어내더라고 그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수학 아시겠지만 그 안에 모듈도 프로그램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을 굉장히 그 무대를 해주시더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방정식이 나오는데 그 개수는 조사 자료로부터 결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 구현하는 거는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 최근에는 이제 다른 분들이 그걸 합체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만큼 미국은 그 경험적으로 실용적으로 조사에 집중적으로 해왔었고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다. 물론 뭐 인공위성으로 많이 하긴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까 그 영농 얘기를 했는데 지역으로 빠졌다고 했고 농용수도 사실은 북해가 통합물로 해서 블랙박스예요. 근데 그걸 뺏어오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농업용수는 뭐 어떻게 써도 상관없어요. 하천으로 들어오는 게 얼마인지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회기량이라고도 하고 배출량 플러스 하지만 그거는 농업용수 하는 사람들 신경 안 써요. 우리는 무조건 필요하지. 그런데는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니터. 우리도 필요하니까. 침범하는 게 아니다. 지하수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거는 이제 현장에 돼 있는 걸 이용해가지고 하면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 그, 제가 우리가 수분 조사를 이렇게 됐는데, 아예 통합물관리는 뉴욕으로 갔거든요, 면으로. 증발산, 토양수분, 지하수,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어? 지금부터 시작. 데이터 테크놀로지 시대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수자원 조사기 이름은 잘 지었어요. 수자원 조사법이 법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한강 물환경연구소 이런 데 가서 채용하는 걸 보니까 비정오염물 때문에 그런 오염총량인데 이건 현장의 수치를 측정을 하는데 석사나 뭐 박사 수준으로도 꼭 채용을 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못 버텨. 뭐 한 1년 하다가 가고 힘드니까. 조사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 오셨으니까
그렇게 그렇게 잘 안 되는 것들을 이제 특별한 조사 기술원이 조금 정착이 되면 물 조사 기술원으로 확대를 더 해서 그 연계되는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좀 원대한 목표를 세워서 물 조사 기술원 좋잖아. 수문 식당, 수문에서 식당은 크지만 물 조사 기술 추천 등. 일단 가끔 온라인으로 온다. 지금도 못 맞출 분위기 같아. 아, 사실은 오늘 발표하러 한 가장 큰 그 발표 내용은 그 첫 번째였어요. 수문 간첩 체계화 부족과 그동안 쌓였던 많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모으는 상황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모았던 자료뿐만 아니라 관측소에 대한 평가를 이제는 수행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실제로 얼마나 활용되고 그것들의 이제 그 중요성 이런 것들이 예, 이런 것들 한번 평가를 하고 전반적으로 한번 재조정을 한번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전에 그 통합물 제가 맡은 분야가 이제 통합물 관리인데 통합물 관리 수량 수질 지하수 문성진 교수님 농업용수 말씀하셨는데 농업용수는 아직까지도 지금 격이 너무 높아서 제가 내일 모레 농어촌 연구원 가서 그 얘기를 또 할 건데 농어촌 연구원의 자료에 대해서 좀 허물어달라고 아무튼. 이게 모르겠어요. 직접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무튼 각자 담당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질 관측만 담당하는 거는 행정민간이 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을 하지만 이거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좀 고민을 할 때는 되지 않는다. 통합 물관리 차원에서 그걸 꼭 한 기관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쉐어링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자료 쉐어링 플랫폼을 좀 만들어서, 이제 활용을, 이제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시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포럼에 관련돼서 모르겠습니다. 이 조사기술원의 의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이지영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통합 물관리 프로그램 제가 다른 곳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사례라고 또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이 성공적인 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같은 주제로 오래 거기서 그러니까 1년에 그 기획을 2년치를 합니다. 그 사이에 뭐 이슈가 바뀔 수도 있지만 일관성을 유지를 하려고 상당한 많은 노력을 했고 두 번째는 그 포럼의 발표나 토론으로 참여하신 분들한테 충분한 보장을 해요. 이렇게 많이? 라고 할 정도로. 처음에 이제 그냥 평범한 생각으로 왔다가 이제 사인할 때쯤 되면 이제 막 적어요. 이 토론할 내용, 발표할 내용 엄청나게 적습니다. 그리고 발제하시는 분은 마지막에 이제 보고서 형태로 많이. 체계적으로 막 쌓여서 많이 쌓여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정책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각 기관에 발표를 하고 이게 또 다 피드백 받아서 다음 토론 또 주제 선정할 때도 좀 많이 받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어렵더라도 이걸 롱텀으로 가겠다는 좀 장기간의 시각을 가지고 토론을 좀 기획을 하고 운영을 꾸준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연구 분야를 우리 조사기술원이 어느 정도 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오늘도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이거를 조사기술원에서 다 못해요. 못할지 알면서도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사기술원이 다시 업그레이드 되고 체계를 잡아야 되는데 저희들도 요구사항이 많이 생긴 거죠. 그동안에는 그래 이랑 데이터만 만들어줘 그것만 우리는 고마워하게 갖고 했다가 이제는 이제 아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요구사항이 있죠. 그런 것들을 다 해결 못해요. 그래서
포럼을 이제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 만들어서 그걸 활용해서 약하지만 연구적인 측면 그런 것들도 담아갈 수 있는 창구가 되지 않을까. 창구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어쨌든 제가 담당이니까 와야 되는 게 당연한 것 같고요. 저희 이렇게 감사를 받을 그 상황이 아니라 제가 감사를 드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저희 수문조사, 수재원조사 이 부분이 사실 기초자료를 만드는 거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게 직접적으로 저희 수자원국 전체로 봐서도 사실 직접적으로 이 수자원조사기관에서 만드는 자료를 뭐 직접 활용해서 뭘 하고 이렇게는 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전문가분들한테 당연히 중요한 자료고 다 활용이 되고 하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좀 적을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반이 만들어지고 양적으로도 많이 이제 그 예산도 이제 늘어나고 조직도 갖춰지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이게 상당히 옛날 유형조사 사업단부터 해갖고 그 조직 구성원들 당연하겠거니와 또 주변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또 저도 쭉 그전에 수자원국에 정책과에 있을 때도 보면은 예전에 하천 운영과에서 20개 담당만 사실은 내용은 좀 알고 나머지는 수자원국에 잘 모르는 업무 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편 보면 20개장님들이 되게 애정을 갖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애정을 통해서 굉장히 걱정 왔던 것 같고, 저도 사실 수자원조사기 그러는 애정을 좀 갖고 있는 저도 약간 관여를 했기 때문에 17년도에 설립할 때 제가 이제 담당을 해갖고 했기 때문에 감사표도 주시더라고요. 저도 지금도 애정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좀 기반 갖춰지고 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고, 예산을 저도 한번 다시 체크해보니까 상당히 늘긴 했더라고요. 이제 18년도에 저희 수문조사 예산을 보면 124억 정도에서 올해는 215억, 또 내년에 300억 수준까지 이렇게 해서 좀 이게 사실 예전에 작년 홍수 기회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더 그런 거랑 엮여갖고 늘어난 계기가 되긴 했는데, 일단 지금 앞으로도 뭐 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은 있겠지만 이런 양적인 확대나 뭐 그 기본적인 기반 만드는 것까지는 상당히 진행이 되어 왔던 것 같고, 아까 많은 분들 표현하신 대로 이제 뭐 1기에서 2기로 넘어가는 시점 뭐 이런 거를 실제로 고민할 때인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역할도 지금까지 해왔던 역할도 중요하지만 더 할 수 있을 것들이 있는 것 같다, 요구도 있고 그래서 맞춰서 이제 바뀌어 나가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국장님도 사실 관심이 많으셔갖고 작년부터도 계속 이제 발전 방안을 좀 만들어봐라 해서 같이 고민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나와있던 것들도 이제 저희가 많은 일들을 수자원조사 기관을 하는 건 아니지만 직접적인 정책에 대한 저희가 뭐 만들고 할 때 지원을 저희가 필요한 건 사실은 이제 정책 지원을 좀 직접적으로 받았으면 하는데 그런 역할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의견들이 있고, 저도 좀 그 부분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정책 지원을 할 수 있는 또 연구 있는 뭐 아예 뭐 연구원처럼 그냥 아니더라도 지금 갖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연구해서 이제 좀 정책 지원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하고, 오늘 김태형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서 홍수 안전이란 키워드를 가져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 홍수 이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홍수 피해 상황 조사는 사실 기본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는 업무긴 했는데, 저는 작년에 이제 작년 홍수 피해에 대해서 조사 용역을 별도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그 과정에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진행돼서 고생 해가면서 투자한 피해서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하긴 했지만, 이게 좀 더 체계적으로 기존에 하던 홍수 피해 상황 조사 이런 게 공신력을 가지고 제시해 줄 수 있었으면 그런 조사력도 필요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홍수 피해 상황 조사도 좀 더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저희가 하는 부분들을 좀 보고 있고 같이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홍수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역할도 오늘 제시해 주신 것들 고려해갖고서 그냥 조사뿐만 아니라 이제 홍수도 하나의 이제 사전조사기를 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키워드로 삼아서 좀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포럼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조직 유람조사 사업단부터 하면 상당히 오랜 시간 조직을 갖고 운영해왔던 건데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포럼을 하는 자리면은 뭐 좀 늦은 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작으로 해갖고서 1차로 하니까 그리고 좀 정기적으로 한 주기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 나가야 될 텐데 약간 저도 오늘 오면서도 오늘 포럼이 정확하게 어떤 걸 논의하고 했지가 약간 좀 생각해봤는데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이 기술원의 발전 방향을 얘기하는 포럼인지 아니면 수자원 조사 뭐 이 그 일에 대한 일이라기보다는 이제 수자원 조사 분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지 뭐 그런 게 조금 헷갈리긴 했는데 그런 것도 정착을 좀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술원의 중심이 돼서 지금 포럼을 하는 거니까 뭐 기술원의 역할이 같이 갈 수밖에 없겠지만 수자원 조사라는 그 업무 영역에 대한 그 정립을 좀 하면서 이 포럼도 이끌어 나가면서 하면 좋겠고 또 이제 오늘도 많이 아이디어도 제시해 주시고 뭐 이제 숙제도 주시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 상당히 좋은 것 같고 더 궁극적으로는 같이 하시는 분들이 결국 그 지지자가 돼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면 힘을 갖고 더 일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포럼에서 얘기할 건 아니고 좀 별개 얘기긴 한데요. 기술원 지금 위치가 일산에 있는데 또 좀 딴 데로 옮겼으면 좋겠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이 사실 저 현장 중심으로 하는 게 기술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인데 그러니까 직원들이 다 맨날 이제 현장에 가서 전국을 방방하고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일산에서 맨날 따시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 그래서 옮기는 게 뭐 여기서 말씀드릴 게 아니라 저희가 같이 고민해서 진행해야 되는 일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같이 해주시면 좀 좋은 적당한 위치로 옮기는 것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좀 이게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포럼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되게 많잖아요. 컨퍼런스, 포럼, 심포지엄 뭐 이런 포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약간 이 포럼은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미나라는 거는 교육의 의지가 강하고 뭐 가르치는 거. 심포지엄은 주제를 발표해서 어디언스 입장에서 듣게끔 하는 게 강하고 이 포럼은 이게 난상 토론의 장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철저하게 보장이 되고 질타도 하고 그렇게 포럼이니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막 쏟아붓는 게 아마 우리 포럼을 통해서 수자원 조사 기술원이 발전하는 계기가 아닌가 싶으니까 우리 두 뭐 실장님들 오셨는데요. 송기현 실장님, 이충대 실장님 모시고 뭐 적당한 아무 의견이나 좀 한번 그 포럼도 저희가 뭐 시작은 했지만 실제로 저희가 많은 의견들 외부 의견들을 듣는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말씀들에 대해서 저희가 스스로 좀 고민을 하고 많은 것들을 새롭게 좀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포럼 주제에 대해서 네 개 문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미래 가치 뭐 정말 중요하고 또 수자원 분야에서 조사기술에 대한 미래가치 창출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신기술 활용. 정말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합니다. 저희들도 진짜 수능조사에서는 한 기술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해외에서는 더 빠르게, 더 빠르게 좀 발전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도 그런 것들을 빠르게 수용을 하고 국내에 좀 전파를 하는 그런 능력들도 훨씬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뭐 통합물관이 굉장히 중요한 문과 중에 하나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저희 환경부로 넘어오면서 통합물관리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확대되어 있고요. 저희도 여전히 이제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각각의 이제 수량, 수질, 그다음에 수생태 이것들을 어떻게 다 통합해서 정부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자료들을 내줄 것인가 지속적으로 계속 고민하는 분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포럼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과 제도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국가물관리위원회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각각 부처별로 법제도들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합해가지고 어떻게 자료들을 생산으로 법을 유지할 건가라는 그런 제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네 개의 분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앞으로 향후에 많은 배울 게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 아까 김성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적시성. 네. 지금 시기에 정확히 그 자료가 필요하고 그 장소에 정확히 그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 판단하고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도 또 여전히 그동안은 정확도, 신뢰도 이걸 주 목적으로 했다면 향후에는 말씀하신 교수님들 말씀하신 내용처럼 적시성, 그다음에 적소성 여기에 필요한 자료가 없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요자들의 니즈를 좀 많이 저희가 좀 앞으로는 얻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동안 우리 내부적으로 이제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외부 환경들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 니즈들을 좀 수용하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좋으신 말씀 감사했습니다. 이때는 저희 전략 과제나 이런 부분에 담아야 될 숙제들을 참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개의 분과도 마찬가지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어쨌든 저희가 다 담지는 못하겠으나 실질적으로 다 필드에서 혹은 그 내업에서 이런 것들을 자료 생산뿐만 아니라 활용까지 가져가려면 우리 내부에서도 이 포럼 분야에 대해서 좀 참여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거의 154명이 이제 저희가 정원인데 그 중에 거의 한 113명 정도가 조사 영역에서 지금 뛰고 있는 인원들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인원들이 그러면 이 해당되는 분과의 영역에 각각에 나눠서 참여를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시너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저희 그냥 포럼을 운영하는 주체라든지 전략을 짜거나 기획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필드 영역에 있는 분들이 다 참여를 해야지만 실제 결과물을 좀 호출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크게 들었고요. 그거에 걸맞는 이제 조직 운영이나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는 것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이승훈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학연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사업단부터 시작을 했을 때 일정 부분 뭐 4대강 때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인력이 한꺼번에 구성된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 구성 자체가 어느 한 연령대나 경력대나 다 집중된 구조다 보니 새로운 이제 그 변화에 맞춰가지고 새로운 인물들도 저희가 인력 양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발판이 이제 결국에는 학계와 연결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가장 크게 와닿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주신 상황들이나 저희가 느낀 것들 그리고 돌아가서 저희 기술원에서 이제 반영해야 될 것들을 많이 담아서 보여드리는 형태로 좀 보여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올라왔는 상황이라서 더 한 번 더 발전할 수 있는 2단계로 갈 수 있는 그런 지금 기회이자 또 환경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어쨌든 아까 교수님도 말씀했지만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를 더 어떻게 잘할 건지 그 부분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홍수 안전에가 새롭게 뭔가 아이템을 추가를 해가지고 이제 기술원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완전 전면적으로 한 번에 개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게 이제 저희도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에도 목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기존 업무를 더 잘하는 부분은 다 전문가들이 많으시니까 그 기술 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은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아이템이라든지 홍수 안전이라든지 취약성 아까 저기 김정근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아이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기술원 자체적으로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술원보다도 이제 학회라든지 이런 이제 교수님들이나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그 아이템을 좀 많이 발굴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저희 좀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술원은 그러니까 아까 과연도 말했듯이 이 포럼의 대상이 뭐냐 했을 때 소장 조사에 대한 전체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기술원의 발전 방향을 볼 거냐 이렇게 이제 저도 그 부분이 조금 이제 포럼의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좀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기술원에 맞추게 보면 기술원이 어떤 그 이제 틀에 이 아이템을 끼워 맞추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제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전체적인 수자원 조사라든지 약간 아니면은 기술원이 더 할 수 있는 홍수 안전이라든지 취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아이템에 대한 전체 그림을 이렇게 포럼을 통해서 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기술원이라든지 이제 기술원이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또 지금 기술뿐만 아니라 홍수 통제소가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이제 조직 간의 관계 이런 부분들의 역할을 좀 분담을 해가지고 하면 기술뿐만 아니고 기술원도 기술원대로 발전을 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수자원 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이런 새로운 홍수 관련 홍수나 관문 문제나 IT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발전이라든지 정립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됐습니다. 일단 그동안 이제 기술은 내부적으로 이제 13년 동안 이제 조사에 집중해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뭔가 좀 상황물 관리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좀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자고 해서 좀 오늘 시작하게 됐는데요. 처음에 이제 김선정 교수님과 이경 교수님과 굉장히 좀 너무 잘했다. 이 포럼을 기획하고 시작한 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선정 교수님은 우선 그 수문조사의 가치에 대해서 기존에 저는 경제적인 가치만 생각을 개념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정의에서부터 개념적으로 잘 정리를 해주셨고 방법론도 그리고 저희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수자원 계획에 대해 필요한 컨텐츠 정보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그 정보 덩어리를 만들어서 거기까지 제공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굉장히 좋았고요. 지금 김태용 교수님께서는 이제 또 니네들이 근데 13년 동안 열심히 하긴 했는데 자료를 그래서 잘했냐 아직도 부족하다. 이 배수 지역이라든지 지방하천이라든지 소하천 이런 피해가 많은 부분에서는 오히려 또 자료의 양적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런 것도 지적해 주셨고 어쨌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저희 역할 과제를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상센터장님도 제도적으로 제안 많이 주시고 김동수 교수님 기술적인 제안 이승우 교수님 뭐 또 학교와 연결된 행정적인 제안도 많이 주셔가지고 처음에 두 번 발표 듣고 너무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분이 굉장히 좋다가 오늘 토론 마지막까지 들으니까 이제 과장님께서도 과제 주시고 그러니까 과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머리가 저 약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잘하긴 잘했는데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이게 원래 계획된 그 포럼이 아니고 갑자기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이주원 부회장님께 적은 금액으로 일단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비에 비해서 저희들이 이제 너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지금은 좀 죄송한데 앞으로 저희 기술원이 계속 발전하고 정체되지 않고 발전하면서 이 포럼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예. 다음 예, 앞으로도 저희가 이 고견들을 이제 점점 저희 기술원하고 환경부하고 의견을 맞춰서 좀 큰 틀에서 좀 정리를 해가면서 또 구체화 하면서 이 포럼이 발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엄마의 걱정, 선박자가 낮아야 되는데 우리 포럼이 그렇게 잘 되려면 제 생각으로는 환경부의 재력 수자원학회의 무관심은 아니고 수자원학회의 관심 그 다음 수자원조사기술원의 극성 이 선박자가 잘 맞으면 앞으로 롱런은 뭐 아까 몇 분 말씀하셨지만 오래 가다 보면 그게 기준이 됩니다. 요즘에 일단 지속하게 오래 갈 수 있는 터를 만들어줄 수 있게끔 학회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환경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그다음 우리 배석해 주시는 직원분들의 또 뭐 열성 이런 것들이 잘 맞춰줬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토론회를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